자, 30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말이 나오죠. 일단 부속약관이라는 말을 부자고 관자고 따서 부관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는 두 가지예요. 조건과 기한이 있고요. 나라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면 이거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뭐죠?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기한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요 날짜라고 해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돼요? 기한이 된다는 거죠. 요것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죠. 위에 거는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조건이다.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밑에 거는 뭐죠? 기한이다.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먹을 테니까요. 비가 올 테니까요.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시기라고 하고,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다라고 했다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죠? 시기고요.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게 뭐가 돼요? 종기가 되고 이걸 우리가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종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기한이 없으면 무엇도 없을 수 없어요. 기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 보시면은 성질해 가지고 1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조건. 효과가 생기는 게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종기. 따라서 부가는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X다. 왜냐하면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요? 효력에 관한 문제다. 그죠? 2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속 약관이라는 거죠.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부속 특약 부관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내기의 대상은 될수 있지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기한도 될수 없고 조건도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당사자 의사로 임의적으로 부과시킨 것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조건도 기한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죠? 그 다음 조건입니다. 아, 1번 조건에 의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판례는 개념과 관련된 판례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의 1번 공익상 불허용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법상 행위죠.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 벌어오면 결혼하겠다는 등 아들 둘 낳으면 뭐죠? 혼인해 주겠다는 등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하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에서 예외도 할 수 있죠.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에 만약에 조건까지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뭐 해주는 거죠?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붙이는 거라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준다면 붙일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만약에 3.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의 종류에서 정제조건, 해제조건이 나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정지조건이란 결국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조건인 거죠. 근데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임을 알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자, 정지조건은 지금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인 거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은 우리가 유동적 유효임을 알 수가 있죠. 왜요? 지금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 무효로 뒤바뀔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 조건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유동적 유효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조건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미래일이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조건.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죠? 해제조건. 해가지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꾸 의식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 미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에 넘어가요? 함정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설 뭐였어요?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견해가 뭐죠? 해제 조건설.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게 뭐죠? 정지 조건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해야 돼요. 이거를 미래로 판단하게 되면 자꾸 뭐예요?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아니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당장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받을 수 있으니까 정지 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1억을 주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돼 라고 했다면 일단 지금 당장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가 돼요? 해제 조건. 아, 1억을 돌려받으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자꾸 뭐예요?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304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와요. 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비 시부모가 예비 며느리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일단은 누구 거예요? 며느리 건 거죠. 그죠? 며느리 거. 다만 결혼하지 못하면 받았던 예물은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니까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인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험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고 당사자 의사만 있는 조건을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고 이에 반해서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로 여행 가면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 이에 반해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좌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뭐죠?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가 오면, 아니,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같은 자연현상과 같은 우송 조건에, 그 다음에 혼송 조건 해가지고 수의 조건적 측면과 우송 조건 질문이 혼합되어 있는 거 우리가 뭐죠? 혼송 조건이라고 하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다. 나머지 조건들은 다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가장 조건이란 건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뭐죠?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뭐죠?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2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조건뿐만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것도 뭐죠? 무효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번 기성 조건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공부합니다. 일단 기정조 기회입니다. 일단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해요. 만약에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기정조 이렇게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무효입니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지 조건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합격하면 내가 1억 줄게라고 했더니 엠마 나 이미 합격했어 라는 말은 이게 뭐죠? 기성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당장 1억 줘야 되겠죠. 그죠?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했던 이름이 뭐예요? 나 합격했거든? 그럼 뭐예요? 당장 뭘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합격하면이라는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따라서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얘기다 해서 어떻게 해요? 기정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억을 주면서 1억을 증여하면서 너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너 이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했다면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을이 뭐라 하냐면 나 이미 떨어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요 놈한테 1억을 줄 이유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억을 주기로 한 증여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죠? 무효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냥 단순 무식한 게 최고 같아요. 기, 정, 조, 기, 해, 무입니다.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오른쪽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 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치고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조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어떻게 돼요? 기정조가 되고요.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뭐가 되죠? 기해무가 되는 거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불능 조건이 나오죠. 뭐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는 요것만 외우고 불능 조건은 반대다. 불능 조건은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를 또 못 맞추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자고요. 뭐냐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이 불능조건이다. 예컨대 죽은 사람은 살려내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능조건이 불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불해조가 되고요.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법률은 무효이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불정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해조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로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요. 이것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 아니죠, 이거요.
무슨 뜻이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공부 못한다, 그죠? 임마, 네가 붙어 임마, 네가 붙으면 자식아 임마, 내가 손에다 장을 질질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임마, 네가 붙어, 뭐 네가 붙어 임마, 내가 너한테 이력 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리 완전히 뭐죠? 열받은 거죠. 이 그저스놈이 나를 개무시해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이게 냅뒀다가는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다가 집에다 불질러 버렸어요. 방화를 했더니 그래도 이 친구가 불길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고민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물에다가 어떻게 못질해서 감금을 했어요.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150조 1항입니다. 제가 법조를 읽어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입니다. 갑.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가 불지르고 집에다가 감금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금을 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갑이 조건 성취를 뭐 한 거죠? 방해한 것이니까 150조 1항에 의해서 합격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 상단에 맨 위에 보시면 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방해가 없었다면 합격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합격자 발표일 날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만약에 방해 시에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가 된다.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여기서 말하면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가끔 됩니다.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의 예상대로 을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갑이 아이고 네가 임마 공부할 때가 아니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해 보시니까 느낀 게 뭐예요? 야, 이 시험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그죠? 그죠? 만만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아우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 포기하겠다, 그죠? 어려우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이 그냥 무슨 운전면허 필기 시험처럼 한 3, 4일만 그냥 보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자격증으로서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뭐죠? 자격증으로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서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또 해가 바뀌잖아요. 1월 달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없고 이제 1월 8일 날 수업 하잖아요. 그죠? 몇 분 또 오신다고요. 첫 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내가 이 2019년을 맞아서 기해년을 맞아서 많이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봄철쯤 되면은 또 막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해보니까 뭐 하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그지같이 왜 시작했는지 몰라. 이러면서 간두시거든요. 만만치 않으니까 뭐요? 해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시험이면 굳이 뭐 딸 자격증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의 가치가 있으려면 시험이 뭐죠? 어려워야 돼. 근데 우리가
내년부터 또 뭐가 되죠? 상대평가로 바뀐대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1차는 절대평가일 것 같고요. 2차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뀔 것 같아요. 가게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합격한다면 시험이 어려워지잖아, 더.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자격지원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셔 내년에 합격했는데 내후년에 뭐로 바뀌었어요? 상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시험은 뭐 20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만 간신히 합격하는 시험이다, 자격증이다 이래버리면 그만큼 자격증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상대평가한다 그래서 이런 거지같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올해 뭐죠? 내년에 뭐죠? 반드시 뭐죠? 따면 되는 거예요. 따면 시험이 뭐죠? 어려워지면 어려워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려우면 좀 싫어요. 왜요? 어려우면 수강생이 별로 없어지니까. 제 입장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죠? 합격하자마자 전국에서 단 10명만 뽑는다. 뭐 이쯤 돼야 뭐죠? 자격증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진다라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뭐죠? 기회다. 올해 꼭 합격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내년에 꼭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라고. 진짜 봄잘 지나셔야 되겠죠, 봄. 마약이 겨울 지나서 봄 되기 시작하면 뭐죠?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우리가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보면은 결국은 그냥 빠지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시면 합격하세요. 특히 1차 시험은. 그러고 나서 반짝하면 2차 시험 합격하실 수 있어요. 올해 또 특히 2차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 순환이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 그죠?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2차 과목이 2차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으면 막 지금 뭐 청와대 막 청원들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 애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년에 시험을 출제할 때 의뢰할 때 어떻게 해요? 아우, 작년에 좀 어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유, 그러니까 올해 좀 쉽게 내주세요 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울 때는 다음에가 먼저 쉬우니까 요때 공부를 시작해야 돼.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쉽다 그럴 소문 듣고 시험에 뛰어들어요. 들었기 어려워.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어려우면 안 해.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안 봤더니 시험이 들었기 쉽대 이러면서 뭐래? 머피 법칙인가 막 그런다고. 그죠? 그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역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은 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내후년부터 뭐죠?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좀 어떻게 많이 뽑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해는 내년에는 뭐죠? 꼭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놈이 뭘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이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알아봤던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뭐죠? 밝혀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시 왼쪽에 150조 2항입니다. 법정은 150조 2항 보시면 조건의 성취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입니다. 신의 성실에 관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커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뭐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커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했다면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리해볼까요? 신의 측에 반해서 시험 보는 걸 방해했다.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합격됐음을 뭐할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요. 컨닝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되지 않았음을 뭐할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5번. 조건부 법률행위요 이렇게 해서 조건 성취전에 이렇게 해서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옵니다. 자, 조금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 못 보게 방해해봤자 아파트는 뭐 하는 거죠?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서 병에게 요 아파트를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갑의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이 아파트를 뭐죠? 단대 팔아버렸어요. 자, 우측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뭐죠?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하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해야지 못한다 라고 났죠. 그럼 결국은 우리 148조가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 약속해놨고 아파트를 팔아먹으면 그럼 합격해도 받을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매매는 148조가 말하는 뭐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148조가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판례를 봐야 돼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148조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매매는 일단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면 병이 뭘 보죠?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입장이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조건부 권리를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이 먼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 행위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 건데요. 308페이지 오시면 박스가 나와있죠. 박스 판례 읽어볼 건데 사실관계는 달라요. 그래서 뭐죠? 결론만 볼 겁니다. 대법원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조건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한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나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고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도 이러한 조건부 권리 침해할 수 없고요. 양거리 2번에서 조건부 권리 처분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갑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그랬고 아파트를 뭐 하면 안 돼요? 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을은 권리가 있는 거죠. 을의 권리를 보통 우리가 기대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은 아직 아파트가 없어요. 다만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을의 권리 우리가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을의 기대권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보존할 수도 있고요.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무엇도 되냐면 상속도 돼요. 동의하시나요? 자, 을이 저한테 가지고 나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권리가 있거든. 이 권리 살래? 라고 하길래 제가 알아봤던 이놈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한대요.
거의 합격하는 수준이 뭐죠? 로또 복권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 5천 원 주고 사면 되겠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무슨 등기하죠?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돼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열심히 우리 또 학교에서 발표 되게 늦죠? 그죠? 아무튼 이상한 놈들이 아무튼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은 보셨는데 가슴 아프게도 사망하시면 사망하시고 나서 뭐죠?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면 상속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뭐죠? 이 아파트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도 됩니까? 상속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건의 성부 확정 우여력에서 1번 조건 성취 우여력인데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조심할 것은 우측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우측에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죠? 박스가 나오죠.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정지 조건이 현재 효과가 없다는 말은 정지 조건 이미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제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그래도 이놈이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당장 사달라고 막 땡깡아 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자식아 언제 아빠가 지금 바꿔준대. 네가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라는 말은 저는 정지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정지조건임을 뭐예요? 입증한 거잖아요. 누가요? 스마트폰 바꿔주기 싫은 제가. 다시 말하면 정지조건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진정을 해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면 성적표 보여주겠죠? 나 이번에 3등 했거든? 뭘 입증하는 겁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제 아들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합니까? 입증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 정지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5등 안에 들었다는 사실은 이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이해되시죠? 밑에 판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왜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거죠? 정지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정지조건은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조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